안녕하세요. 유칼로그입니다. 선선해진 날씨. 아침에 붕어빵을 데워와 먹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창문틀에 두고 키우는 골든 포토스에 눈이 갔는데요. 그래서 찍게 된 오늘의 영상. 바로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 식물, 즉 키우기 쉬웠던 식물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. 이렇게 한 대 모아봤는데 제 경험상 가장 키우기 쉬웠던 식물들은 포토스, 필로덴드론 류와 스파티필름, 호프셀렘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스파티필름입니다. 어디에 두어도 싱그럽게 잘 크는 스파티필름. 빛 조건만 맞으면 예쁜 하얀 꽃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. 보통 식물 초보자들이 물주기를 어려워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물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. 스파티필름은 물이 부족하면 아주 슬픈 모습이 되는데 이때 물을 주시면 곧 파릇파릇해지는 솔직한 식물이니 키우기에 참 좋습니다. 두 번째,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입니다. 화원에서 생각보다 잘 안 큰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사왔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웬걸 저희 집 환경이 마음에 드는지 정말 너무 잘 커서 고민이기까지 한 식물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아무리 자르고 또 정리해도 계속 화분이 늘어났고 라푼젤처럼 길게 늘어뜨리며 쑥쑥 자랍니다. 남향이든 북향이든 빛이 적든 어디에서든지 잘 크는 순둥이입니다. 잎을 만졌을 때 힘이 없고 얇은 느낌이면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과습 우려도 적습니다. 세 번째, 포토스입니다. 보통 스킨답서스로 유통되고 있는데요. 원래는 포토스입니다. 제가 키우는 포토스들은 총 6가지 제이드, 네온, 골든, 마블퀸, 엔조이, 그리고 만줄라입니다.
물주기가 참 쉬운데요. 잎이 힘없이 축 처지거나 얇아진 느낌이 들면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. 중에서 제일 잘 커서 번식이 잘 되는 두 가지는 제이드와 네온입니다. 제 경험상 무늬가 없는 포토스틸이 무늬종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그래서 번식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이드와 네온은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처럼 자르고 또 잘라도 계속 라푼젤 상태고 이에 따라 화분도 무척 많아졌습니다. 민무늬 포토스가 조금 지겹다면 무늬 포토스들도 아주 잘 자라니 꼭 키워보세요. 마지막, 후프셀렘입니다. 저는 제나두셀렘도 키우고 있는데요. 제나두셀렘도 귀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프셀렘을 더 좋아합니다. 잎이 커서 시원시원해 보이고 무엇보다 잘 자라서 더욱 예쁩니다. 앞의 다른 친구들보다는 사실 키우기가 아주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.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가끔 응애와 총체벌레가 생긴다는 것. 두 번째, 부동산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물샤워로 충해를 예방하면 되고 여기저기 시원하게 버드잎을 보고 싶고 몬스테라와는 조금 다른 매력의 친구를 원하신다면 저는 호프셀렘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 스파티필름, 옥시카르디움 브라질, 포토스, 호프셀렘 모두 추위에 약하지만 물주기 텀이 긴 편이고 물이 필요할 때 솔직히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식물 초보가 키우기 쉬운 식물들입니다. 점점 서늘해져가는 날씨, 따뜻한 방에서 함께 겨울을 보낼 착한 식물들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?